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알로에를 만든다고 했죠? 총 128개를 이제 만들어뒀습니다. 하나당 2개씩 나오고요. 이게 2개씩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과수원을 보시면은 이 알로에 열매는 자갈 섞여서 흙만 들어가요. 백초, 자갈 섞여서 흙, 그리고 알로에는 섞여서 모래가 들어가죠.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보시면은 이거 만드는데 하나, 둘, 셋, 33개가 들어가요. 33개. 그래서 이걸 지금 2개씩 주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어가요. 넣으면은 이렇게 나야 제작 속도가 1.3 미쳐버려요. 이렇게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놓으시고 2개 더 놓을 수 있겠죠. 겨우 2개 더 놓으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는 100초당 5개가 나오고, 여기는 종자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목원이 들어갑니다. 식목원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종자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열매로 종자를 만들죠. 5개당 5초당 8개 들어가서 3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선 이거 2개로 만들면은 100초당 10개가 나오기 때문에 100초당 3개씩 나오겠죠. 알로에 그 종자가 100초당 3개가 나오면은 여기는 130초당 3개니까 그쵸? 3개를 쓸 수가 있겠죠? 그쵸? 100초당 3개니까 3개 쓸 수 있겠죠? 나중에 가면은 이제 4개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비율상으로 첫 몇 초는 좀 뺀다 치더라도 2:3 정도가 되겠죠? 2:4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2:4까지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2:4까지도 가능할 거고, 대충 보면 1:3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만들 때, 아 그리고 DNA는 이제 제가 좀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쭉 만들어야 할 DNA가 트리츠 이거에다가 레니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계속 만들어 놓을게요. 이제 이거 DNA 보여드리는 것도 이제 완벽하고, 만약에 겹치는 게, 새로 만드는 게 없다면은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트리츠 보시면은 이제 이거 DNA 보시면은 다 있잖아요. 다 있고, 소 DNA 감각류 다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뭐 이제 초록색 전선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태아혈청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못할 건 없습니다. 다 있죠. 물도 있고 태아혈청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한 70마리 60마리 정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래 걸리니까,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이것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트리츠 말고 이제 레니아 나왔죠? 레니아 이거죠? 이것도 재료 다 있고 다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만들면 되고, 이건 더 쉽네. 그 다음에 해바라기 DNA 표본도 간단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뭐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 70개 정도 이제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 이거 하나씩 또 만드는 과정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식목원에서 만드네요. 이건 이제 양쪽에서 같이 진행을 하면 되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노가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걸로 하고,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알로에죠. 알로에. 알로에를 이거 만들어야 되죠. 이거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종자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만약에 공장별로 했을 때 10개 만든다 했을 때 이건 어차피 상관없죠. 이건 막 5초당 막 호라라라락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별 상관없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넣었을 때, 그럼 여기도 330마리가 필요하죠. 330개가 나무가, 알로에 나무가 330개, 하나당 33개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 필요하죠. 이거 자갈 섞여서 흙물 이거 들어간다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면은 이 정도, 이 정도 4대 놓으면 한 10대 정도는 돌릴 수 있을 정도로의 효율이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듈 넣어줘야 되고, 우선 이 정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걸 계속 이제 만드는 과정, 계속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계속 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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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블바,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레니아랑 트리츠 제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디서 하느냐, 뭐 간단간단하게 여기서 할까요? 이 돌을 이용해가지고 만들면 돼요. 여기 있죠? 어차피 이거는 물로 만드는 거고, 석회석은 물로 만들고, 흙도 이거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복사 해와가지고 흙 석회석 끝. 두 개 라인 태우면은 끝. 자, 이거 그냥 아 좀 이렇게 간격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다. 어쨌든 이거 가지고 오면 끄시고 그 다음 자갈이랑 그런 것들도 이쪽 가가지고 만들면 되겠네요. 갑자기 뚝 생각나네. 저 밑에 가서 만들면 되겠다. 잘하고 있죠? 하고 있고, 이거 가지고 오면 되죠? 자갈 그리고 모래, 자갈 모래 이거 가져와가지고 하면 되겠네. 자갈 모래까지만, 그쵸? 자, 이제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가려면 이제 파색이랑 그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챙겨간 다음에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제 둘 다 필요하잖아요. 둘 다.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석회석 클레어 해주시면은 2점 한 두 개 정도 필요하고, 여기도 클릭해 보시면은 이거 빼고, 빼면은 여기도 2.12개? 자, 여기도 2.19개. 그럼 한 5개, 6개, 한 7개 정도, 6개? 6개 정도만 만들면은 석회석은 끝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래, 잠깐만, 모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자갈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한 조금밖에 안 필요해요. 조금밖에 안 필요하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 하나 두 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제 흙 여기도 이제 이거 필요하죠? 자갈 필요하네요. 여기도 뭐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죠? 여기도 조금만 필요하고, 어쨌든 모래는 한 7개, 8개 정도 만들고, 자갈은 많이 필요 없고, 그래요. 많이 필요 없고, 잠깐만, 모래가 이 정도 필요하구나. 석회석이었구나. 석회석, 석회석이었죠. 그 다음에 흙도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않죠.
됐어요. 됐고, 그러면은 우선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석회석이고, 모래랑 자갈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서 이거 하나 정도만 만들면 되겠죠? 이거 하나. 하나 정도만. 여기다 이렇게 하나 정도만. 아,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여기다 계속 또 만들 수도 있으니까 놓고 하나. 하나. 하나 정도? 하나 정도? 하나 정도 만들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끝. 하나 정도 놓으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자갈, 자갈 끝. 그 다음에 이제 모래 필요하죠? 오케이, 모래는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거 이 한 줄. 이게 모래니까. 이거 한 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하나로 들어오면은 모래, 자갈, 그쵸? 하나 라인으로 그냥 두 개, 두고 오면은 되겠고, 석회석이랑 따로따로 가야 되나? 그 다음에 석회석이랑 흙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만들어주면 돼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우선은 이렇게 만드시면은 되고요. 됐습니다. 끝!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우선은 우선 이렇게 해서 저장 넣어 놓고요. 그럼 끝! 이제 자갈모래 끝났고, 내려가가지고 견적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 건지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어쨌든 이제 알로에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고 나서 이건 하나만 있으면 되고, 여기다 이제 우선 10개라고 했지만 계속 늘릴 거예요. 이거 막 30개까지는 늘릴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만든다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만듭니다. 이거 알로에. 알로에 이거부터 만든다 했을 때 먼저 하나 놓고 여기다가 알로에 만들고, 여기다가 열매 만들고, 여기다가 30개 정도 해가지고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자갈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10개씩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갈이 하나 라인으로 들어가고, 하나 라인으로 들어가고, 여기 물 들어가고. 근데 100초당이니까 굳이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놓아주셔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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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죠? 그럼 여기다가 뿅. 뿅. 됐습니다. 이걸 이제 위쪽으로 그대로 올라와서 여기쯤에다가 우선 하나, 우선 하나. 그리고 보시면은 거의 보통 하나 놓으면은 두 대 정도, 2.5개 정도 넣을 수가 있죠. 2.5개 정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 하나로 두 개 놓아주면 되겠죠. 두 개, 이거 하나당 두 개. 됐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니야 아니야, 딱 여기, 여기가 낫겠다. 여기다가 하나. 아니야, 여기다 하면 안 돼. 여기쯤에 딱 하나.
양쪽에다 쓰는 게 낫잖아요. 이거 하나로 충분히 양쪽 다쓸수 있으니까. 여기 넣으시면은 끝. 그럼 이제 자갈 하나가 따로, 석회석이랑 이게 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석회석을 이제 또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되게 석회석이 많이 들어가요. 석회석이. 석회석 이거. 보이죠? 물도, 아, 이거 대칭이 안 되네? 이렇게 놓자. 여기다, 으이응. 여기 놓으시면 물, 노로로로롱. 됐죠? 나옵니다. 너도 필요 없어. 아까워. 빠져.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제 여기서 야! 넌 뭐야? 됐습니다. 굿! 석회석 나오고 석회석 들어가고 자갈? 흙! 여기는 자갈만 오면 되는구나. 야 흙! 야 흙! 너들 와. 너님도 오라이! 이거 하나로 우리는 하나로 오시면 됩니다. 자갈만 오면 되는구나. 너도 사라지고. 야, 비켜. 나의 길을 막지 마라. 짠! 쭝쭝쭝쭝쭝. 들어갑니다. 여기다 물 하나 더 놔줘야 되나? 감당 안 되네요. 여기다 하나 더 놓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122, 1200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당이 안될 수도 있어요. 500씩 들어가니까. 초당 100이니까 12개니까 초당 1200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있어야 되겠죠? 초당 1200. 커버 쳐주고요. 여기서 옆으로 가면서 더 만들 수도 있으니까. 슝. 슝슝. 들어가 주시면은 되고요. 이제 자갈.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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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 이거죠. 자갈이.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로 와서 가자.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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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잠깐 잠깐 잠깐. 오오 오. 이렇게 놔야죠. 어우 실수했네요. 일로와! 슝. 슝. 내가 다 먹어주겠어. 자갈이 와야 되는데요. 반대로 해서 이제 가면 되니까. 자갈이 내려오고 있죠? 우리 자갈 형님 내려오고 계시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따단. 그다음에 전기 붙여. 석회석 들어가고 이제 흙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갈 들어가고. 야야야야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오케이. 그러면은 끝. 이건 은근 쉬워요. 은근 쉬워요.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이 알로에가 또 어디에 들어가는지 우리 한번 알로에 사용법 볼까요?
에틸레 만드는데 들어가네요. 에틸렌. 요마 테레프탈로일 만드는데 들어가고요. 상자 들어가고 바이오매스. 이거 어딘가에 막 봤던 것 같은데 어제 이거 막 보면서 요마 테레프 발음조차도 어려웠던 거 이거 봤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기억 있어요. 기억. 그러면 이거를 뭐다? 모아야 된다. 여기다가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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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알로에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식목원 일로 가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식목원이 이쪽에서 가가고 여기서 해가지고 이거 하면 되겠죠. 석회석도 올해도 종자도 올해는 여기서 올 거고 여기서 타고 오고 아니다 이거 여기서만 되는 게 낫겠다 이거 나도 다시 올라와 그냥 벨트 타고 올라오는 게 낫겠네요 다시 올라와 다시 쭉 올라오시고 오케이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석회석 필요하죠 석회석 모래 모래도 위에서 오고 석회석도 아마 남을 거예요 남을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몇 개나 들어가죠? 6개, 8개 와 이 정도는 버튼하기 때문에 이거 좀 모아놔야 되겠다 모아놓는 작업 1, 2, 3 많이는 모아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도씩만 모아놓으면은 될 것 같아요 석회석 여기다가 흐 모래 됐습니다 됐고 여기도 이제 쌓이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이제 모래 됐고 석회석 이제 더 만들 필요 없고 모래 위에서 내려오기만 하면은 되겠죠? 오케이 모래 퉁 두두두두두두두두 뚱 두두두두둥 잠깐만 오케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안 되겠는구나 놓고 탕 예스 위에 지금 모래 내려오고 있겠죠? 모래 내려오고 만나서 우리 지금 만나 그러면서 쭉 가시면 되고 나이스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식목원을 하나만 놓아주시면 되고 알로에 종자 놓아주시고 나가시고 상자 하나 놓아주시고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딴 끝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세 개를 놔주시고 대량 생산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우선 뒤로 좀 빠지시고 됐으니까
종자는 또 어디에 또 쓰이는지 볼까요? 알로에 종자 사용법 보시면은 이거 등급 맞네. 딜모사료도 들어가네요. 고급 딜모사료, 요토이 복제기, 크롬광석, 딜모세 여러가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놓을 게 아니라 이쪽으로 톡 들어가면은 톡 들어간 다음에 막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끝. 디 안드 이쪽으로 이제 눌러 와봐.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 원래 대량화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아니야 그냥 여기다 해. 간격 맞춰서 하자. 괜히 할걸. 에이 근데 간격을 왜 맞추지? 습관인가? 버릇인가? 아 이렇게 놓고 몰라요. 아니 여기서부터 할까? 에이 어쩔 수 없어. 하나 놓고 여기도 어차피 두 줄 들어가야 됩니다. 두 줄 하나 두 줄 저기랑 똑같아요. 이거 그냥 복사해오면은 되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오시면 되고 쭉 올라오시면은 되고요. 여기서부터 위에 기찻길을 하나 놔줘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 이거 근데 또 이게 알로에가 또 어디 들어가나? 알로에 알로에 사용법 보시면은 요토이 잎 사용법 셀룰로스 섬유원료 항바이러스제 아소리안 사료 잠자리 이상한 짓 하고 있죠. 어쨌든 이거 만드는 데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토이 잎 식욕 촉진제 요토이 열매 복제기 이런 거 만들려면 한참 뒤가 아니네. 바로네. 킬레이트 이건 그닥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 만들어 두고 저희는 또 이거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토이 이어토이 사용법 보시면은 5초죠? 5초에 5개씩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빼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서 여기다가 또 요토이 입을 왜 요토이 입이지 근데? 아 요토이구나. 알로에로만 하다 보니까 앞에 이름을 몰랐네. 요토이네요. 요토이 오케이 요토이 여기다가 요토이 입을 탁 넣어주시면은 이제 모든 게 다 퍼펙트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쭝 마밤 나오고 있냐? 한참 걸려요. 이게 한참 걸려요. 한참. 여기 와서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아이. 다시 가. 어차피 물도 넣어줘야 되고 물 역시 여기다가 하나 놓아주시면은 끝.
물 들어가 주시고요. 좀 겹치긴 하겠지만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연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점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끝. 잠깐만. 아, 이거 반대쪽이죠? 이쪽에서 이제 들어가면은 되니까 상관은 없고요. 이제 뭐다? 제가 매번 하는 말이죠. 이 PY 모드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DNA 만드는 게 더 귀찮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알로에 들어갔네요. 그럼 뭐다 이제? 여기다가 남은 거 이쪽에다 두 개 더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우선은 더 많이 쭉쭉쭉 뽑아가지고 저쪽에서 알로에로 그냥 쭉쭉쭉쭉 만들어주는 게 더 개이득이니까 우선은 둘 셋 슝 부족해. 여기 지금 4개 부족하지만 그래도 속도는 빠르다. 아, 벨트 없네. 됐죠? 잘 됩니다. 이거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 알로에 연구 쉬운데요? 그래서 이거 나오는 것까지 이거 좀 꺼놔야 되겠다. 여기 이거 좀 지워둬야 되겠다. 우선은 이제 만들고 저쪽 생산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찾아뵙도록. 자,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자, 보시면은 먼저 이거를 이쪽 우선으로 했습니다.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쪽에 쌓이잖아요. 지금 알로에 여기처럼 여기가 쌓여요. 근데 알로에는 많이 나오니까 쌓이게끔 놔두고 이제 다 쌓였으니까 다 이쪽으로 나와요. 무조건 이쪽으로 나와서 들어가고 나옵니다. 세 개씩. 근데 여기는 너무 오랫동안 쌓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를 이쪽으로 놓고 얘가 다 쌓일 때까지 금방 쌓입니다. 보시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지금 이미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당 두 대를 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 세 대를 놨기 때문에 금방 쌓여요. 우선은 이렇게 놓고 여기 보시면은 안에다도 안 넣었습니다. 아직. 왜? 써야 되니까. 이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우리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야, 여기까지 이렇게 놓으시면은 두룩두룩두룩두룩두룩두룩 하나 더 생기고 짠 이런 식으로 됐죠? 오케이. 굿. 여기 계속 늘리면 됩니다. 이쪽 지금 3개가 있으니까 1대2잖아요. 6개까지 늘리면 돼요. 6개 늘린 다음에 이제 생긴다 싶으면 또 이쪽 가서 이쪽 늘리고 이쪽 하나 늘리면은 이쪽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가시면은 된다. 그렇다. 자, 오늘 이제 맞아. 여기 DNA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DNA 그 두 개 트리츠랑 레니아 DNA를 제가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에 또 트리츠랑 레니아 둘 중에 뭘 먼저 할지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